오늘 욥기 말씀으로 고난 속에 만난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전체 캠퍼스가 고난에 관한 주제이기는 한데 본문은 자유본문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또 자유본문이라서 또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고난에 관해서 이제 욥기 본문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욥기 말씀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2014년 1월 15일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 때 나누었던 메시지에 아마 그 내용보다 조금 더 많은 분량의 메시지가 될것 같습니다.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욥기 4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며 말했습니다. 나는 주께서 모든 일을 하실 수 있고 계획하신 일은 무엇이든 이루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고 주님의 뜻을 가린 자가 누구입니까? 내가 알지도 못하는 일들을 말하고 너무 기이해서 알수 없는 일들을 내가 내뱉었습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고, 계획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신다. 2절에 말씀하죠. 그리고 3절에는 나는 주님 뜻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욥이 욥기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다 이루신다는 것이 무슨 구원의 계획이나 능력과 기적을 베푸시는 계획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우리 인생에 계획하셨을 때에도 그 일을 진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잘알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많이 오해하고, 그래서 잘 알지 못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욥은 아브라함과 같은 족장시대 인물로 추정이 됩니다. 그는 동방에서 가장 재산이 많은 부자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는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흠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이 좀 마음에 걸리는 것이죠. 영어로는 job이기 때문에 일이라는 그런 단어로 해석이 되겠지만, 히브리 원어의 뜻은 고난당하는 자, 고통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핍박받는 자. 그러니 이 욥은 성경의 인물 중에서 고난받는 인생의 대명사가 되었죠. 누가 과연 욥만큼 고난을 받았겠는가? 그러나 이 고난과 고통의 문제는 매우 주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도 본인은 정말 이제 막 낭떠러지 앞에 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경우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욥기의 내용을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자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의인 욥에게 왜 고난을 주시는가? 뭐 의문 형태로 쓸 수도 있고 서술문 형태로 쓸 수도 있겠지만, 의인 욥이 선하신 하나님께 고난을 받았다, 그런 내용이죠. 욥기 1장부터를 보면 사단은 고발을 했고 하나님은 허용을 하셨고 욥은 두 차례의 시험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 시험은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가축을 잃게 되고, 그리고 아들 일곱과 딸 셋, 한 집에 있는데 돌풍이 불어서 순식간에 그 10명의 자녀들이 그 건물이 무너져서 죽게 되는 그런 충격적인 사건을 맞게 됩니다. 두 번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악성 종기가 나서 살아있다라는 사실 외에는 아무것도 자기 인생에 남아있는 것이 없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가 자기의 신앙의 온전함을 유지하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이렇게 남편에게 악담을 퍼붓고 떠나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욥기의 결말 부분을 잘 압니다. 욥기 42장 결말 부분을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건강도 회복시켜 주셨고, 물질은 그가 가지고 있던 가축은 두 배로 회복시켜 주셨고, 그리고 재혼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역시 아들 일곱, 딸 셋. 그리고 그딸 셋은 그 시대의 절세 가인들이었다, 이렇게 자랑까지 하는
여유를 보이는 것이 욥기 42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140년을 더 살면서 그는 장수의 복도 누렸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 140년의 욥의 인생이 과연 마냥 행복했을까? 여러분, 소유물이라는 것은, 가축이라는 것은 숫자의 개념으로 대치될 수 있지만 소중한 가족이 숫자의 개념으로 대치될 수가 없잖아요. 한때는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던 아내가 자기를 버렸어요. 그리고 사랑하던 자녀들을 10명을 잃었어요. 어떻게 그의 인생에 회한이 없었겠는가, 슬픔이 없었겠는가. 물론 새로운 인생을 주신 것에 대한 기쁨도 있었겠지만 여전히 옛 가족들을 생각하면 그의 인생에 많은 슬픔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가 이 고난 가운데 얻은 유일한 유익이 있다면 고난 속에서만 만나는 하나님과의 만남,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엄청난 일이 욥의 인생에 왜 일어났는가? 욥기 1장 8절과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종 욥을 유심히 살펴보았느냐? 땅 위에 그런 사람이 없다. 그는 흠이 없고 정직한 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다. 이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했습니다. 욥이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사단의 충동질에 하나님께서 말려드신 것인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일이, 이 고난이 시작되게 된 첫 번째 이유를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 때문입니다. 욥기 1장에 보이는 천상의 회의소, 하나님 보좌에 좌정하시고 좌우에 천사들이 실입해 있고 사단 입장, 그 천상의 회의소에서의 장면을 보면 사단이 자기 마음대로 거기서 난동을 부린다거나 대화를 주도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먼저 그에게 질문하시니까 그가 대답하는 형식입니다. 철저히 모든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단의 유혹에 속거나 아니면 사단의 공격에 밀리시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조금이라도 일어날 수 있다면 인류에게는 그것은 엄청난 재앙이 되겠죠.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 인생에 어떠한 고난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 일어나거나 허용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 인생에 정말 상상하기도 힘든, 이해하기 어려운, 어떻게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나, 그런 고난을 당할 때도 그 고난도 하나님의 때로는 적극적인, 때로는 소극적인 허용 안에서 일어난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들죠. 그러나 정반대로 보면 이건 매우 감사한 것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놓치셔서 사단의 공격으로, 사단의 유혹으로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라면 사단이 원하는 대로 세상이 움직여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사단의 손아귀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사건들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 반드시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이루실 것이에요. 이유 없는 고난이 있는가? 사람들은 인과응보적 사상을 갖고 있지만 이유 없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섭리가 없는 고난은 없어요. 욥기 전체에서 나오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이유 없이라는 표현이 총 4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제가 오늘 이 메시지 가운데 세 가지 본문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요. 첫 번째, 사단은 이유 없이 욥을 고발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9절의 말씀에 욥이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욥을 복주시니까, 그의 인생을 도와주시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그 복을 거두어 가시면 당장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복을 거두어 가실 때 여러분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잖아요? 그럼 사단 좋은 일만 하는 거예요. 거 봐라, 내가 얘기한 대로 아니냐.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복을 거두어 가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께서 사단을 책망하시는 것이죠. 너가 이유 없이 욥을 비난했다. 그 말씀이 욥기 2장 3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종 욥을 유심히 살펴보았느냐? 땅 위에 그런 사람이 없다. 그는 흠이 없고 정직한 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내가 나를 부추겨 아무 이유 없이 망하게 했는데도 그는 아직까지 충성심을 잃지 않았다. 이유 없이 욥의 인생을 공격했고 비난했고 망하게 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욥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유 없이 고난을 주신다고 원망했어요. 그게 욥기 9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분이 폭풍으로 나를 상하게 하시고 아무 이유 없이 내게 많은 상처를 내시니 말이네. 사실 욥이 구체적인 어떤 죄가가 있어서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유 없는 고난이라는 이 표현은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섭리가 없는 고난은 아닌 것이죠. 사단은 욥을 이유 없이 비난하고 이유 없이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조차도 선한 그분의 섭리로 욥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 그것이 오늘 이제 설교 전체의 내용입니다. 욥기 1장과 2장을 볼 때 이 고난이 시작되게 된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놀랍게도 하나님이 욥을 자랑스러워하시고 신뢰하셨기 때문이에요. 고난의 시작은 하나님의 자랑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단이 천상의 회의소 가운데 들어오니까 어디를 다녀왔느냐? 땅을 여기저기 두루 돌아다니다 왔습니다. 그때 사단이 욥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제기를 한 게 없어요. 트집을 잡은 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먼저 마치 자랑스러운 자식을 막 너무나 자랑하고 싶어서 가만히 계실 수 없는 것처럼 너 내 종 욥을 유의해 보았느냐 그러면서 자랑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그렇게 악을 떠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은 없다. 사단은 속이 꼬여있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 말대로 이제 한번 해보자.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그리고는 시험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아니 천상의 회의소에서 하나님과 사단이 밀실에 들어가서 무슨 모종의 딜을 한 게 아니냐. 어떻게 사람에게 이러한 해를 끼치실 수 있느냐. 이런 이제 마음에 그 원망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한 것은 이 모든 내용을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도록 성경에 기록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사단만 대화를 한 게 아니에요. 그 천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그 앞에 있는 가운데서 이야기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욥에게 너무나 억울한 것이고 손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에게는 엄청난 손해가 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데미지가 될 수 있는 시도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욥이 사단의 시험에, 욥이 사단의 테스트에 통과하지를 못하게 되면 누구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먹칠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시도를 하실 이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욥은 하나님 나라를 대표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명예를 걸고 사단의 시험을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어떤 문제가 출제될지 욥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두 번의 엄청난 시험을 당했던 것이죠. 저는 욥기 1장과 2장을 보면서 여러분 국가대표를 뽑을 때 아무나 뽑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이 뭐 어떤 종목의 경기이든 분야이든 나라를 대표하는 대표주자를 뽑을 때는 가장 실력 있는 사람 뽑는 거죠. 그런데 그 국가대표가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축구 경기에 관심이 많은데 영광스러운 자리인가요? 아니면 고난의 자리인가요? 네, 영역이 교차하는 자리인 것이죠. 한 게임 이기면 뭐 난리가 납니다. 그러나 한 게임 지면 어떻게 되나요? 네,
엄청난 비난을 사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 나는 항상 영광만 얻고 싶기 때문에 국가대표 하지 않겠다. 선수들이 그런가요? 현역으로 있는 선수들은 모두가 그 자리를 한 번은 해보고 싶어요.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영예로운 자리로 생각하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가운데 아 나는 국가대표 하지 않겠다 이런 분들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욥의 고난 환영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너무나 놀라운 것은 욥이 실패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실패가 되는 것이에요. 욥이 패배하면 하나님의 패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시도를 하실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도를 하셨다는 것은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욥을 믿으셨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어떤 인생의 환란이 와도 내 아들 욥은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다. 그 믿음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욥기 1장과 2장을 묵상하면서 성경 어디에도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이야기하지 하나님이 사람을 믿어주시는 이런 놀라운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어떠한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몸부림치며 사는 욥과 같은 인생들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믿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감사한 거예요. 성경에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우리는 많이 오해하고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를 더 많이 믿을까요? 아니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인생이 여전히 실수와 실패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를 믿어주는 부모의 믿음이 더 클까요? 부모의 믿음이 더 큰 것입니다. 넌 잘할 수 있다고, 너는 반드시 훌륭한 인생이 될 거라고, 사랑하기 때문에 믿어주는 그 믿음으로 불완전한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으로 성장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여러분 노력하고 헌신하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욥이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장면이 욥기 1장 21절 말씀에 나옵니다. 욥기 1장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떠날 때도 벌거벗고 갈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것을 여호와께서 가져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개역성경에서는 적신으로 와서 적신으로 간다. 맨몸으로 왔기 때문에 맨몸으로 간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뭘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 하나님 주신 것을 하나님이 가져가시겠다고 하는데 내가 뭘 원망할 수 있겠는가?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생명도 하나님께 받았고 사망도 하나님께 받는 것이고 복도 하나님께 받았고 화도 하나님께 받는 것이니 나는 겸허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어떻게 자식을 잃은 아비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가? 그런데 그는 인생과 신앙의 본질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특히 목회자들은 이제 장례식을 많이 치르잖아요. 때로는 너무 아쉽게 일찍 떠나고 때로는 장수해서 오랜 세월을 살다가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100년이라는 시간을 어떤 한 사람의 인생에게 하나님이 기회로 허락해 주신다 할지라도 그가 평생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다가 간다면 땅의 관점에서는 그의 장수가 축복일지 모르지만 그는 영원한 불행으로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단 10년을 이 땅에서 살았을지라도 가족들과 이웃들과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구원의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떠난다면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는 불행한 인생일지 모르겠지만 영원의 관점에서 보면 그는 영원한 하나님의 행복 가운데로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세상적 관점이 강하다는 거예요. 조금 살다 떠나면
불행한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오래 살고 세상적인 기준에서 볼 때 화려했으면 그는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1838년 뉴욕에 호레이시오 스페포드라는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그는 변호사가 되었고 또 사업 소환도 좋았고 또 훌륭한 가장이었고 또 훌륭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D.L. 무디가 전 세계에서 부흥 사역을 주도했는데 그 D.L. 무디의 친한 친구이자 동역자였죠. 그런데 그의 인생에 1870년부터 고난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4살 된 아들, 그의 이름을 따서 호레이시오라는 아들이 열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급기야 그 이듬해 1871년 시카고 대 화재로 자신의 집과 거의 모든 소유를 잃게 됩니다. 아내는 그 충격으로 인해서 건강이 악화가 되죠. 2년 뒤 1873년 유럽에서 있는 무디의 집회를 돕고자 그리고 아픈 아내와 가족을 위로하기 위해서 유럽행을 결심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업에서 본인의 사업에서 돌봐야 될 일이 생겨서 아내와 내 딸을 먼저 배를 태워서 유럽으로 보내죠. 근데 9일 뒤에 비보가 날라왔어요. 그것은 유럽으로 가던 배가 영국의 배와 영국 철갑선과 충돌을 해서 단 12분 만에 배가 가라앉았어요. 그래서 11살 애니, 9살 맥이, 7살 베시, 2살 테니타까지 사랑하는 내 딸을 다 잃게 됩니다. 그리고 간신히 자기 아내 애나움은 기적적으로 살아남게 되죠. 급히 배를 타고 대서양으로 갑니다. 그 사고 지점을 지나는 가운데 배 밑을 바다를 보니까 너무나 고요한 거예요. 아내 애나가 남편에게 말합니다. 여보, 우리 예쁜 내 딸이 아주 없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잠깐 헤어질 뿐이고 우리는 다시 천국에서 만날 거예요. 그러나 그의 마음 가운데 아들을 잃었을 때도 하나님 시카고 대화제로 내가 모든 소유를 잃었을 때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게 왜, 내 자녀들에게 왜 이러시는 겁니까? 그는 객실로 내려가서 밤새 울부짖으며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그 고통의 시간이 지나가고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평강이 그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죠. 그리고는 그가 일필위지로 시를 한 편 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에 곡조를 붙인 것이 수많은 사람들의 심령에 평안을 안겨준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곡입니다. 그 객실에서 그가 눈물로 써내려왔던 찬양시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다섯 자녀를 잃은 아버지가 어떻게 이런 글을 쓸 수 있는가. 그 2절에 보면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지만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3절에는 아무 감사와 찬양의 제목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주홍빛같이 붉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찬양을 해요. 4절에는 주님 다시 구름 타고 오시는 그날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들어갈 것이라고 노래합니다. 이것이 찬양입니다. 오늘은 중간에 한번 같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이 가사를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다섯 자녀를 잃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혼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평강을 노래했던 스펙포드. 제가 몇 주 전에 도곡 교육관에서 이 메시지를 나누면서 이 곡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스펙포드의 삶이 또 있습니다. 19세기의 욥이라고 불렸던 그의 삶의 그 뒷부분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세 자녀를 다시 주셨어요. 딸 벌사와 아들 호레시오와 딸 그레이스. 그래서 일남 이녀를 하나님 주셨어요. 그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호레시오가 다시 두 살 때 똑같은 열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1881년 예루살렘으로 이주해서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빈민구제를 하며 평생을 선교단체를 세워서 사역을 합니다. 아마도 그가 그렇게 자녀들을 잃고 나서 세상에 대한 미련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주님 바라보면서 평생을 헌신하며 살았던 것이죠. 88년 스펙포드 자신도 60세에 이른 나이에 말라리아로 죽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떠난 이후에 그의 아내와 그의 큰딸 벌다 그리고 그의 사위가 그가 하던 사역을 이어가게 되죠. 그리고 오늘날 그 사역은 스펙포드 칠드런즈 센터, 어린이 센터가 되어서 전 세계 가난과 굶주림과 어려움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어린아이들을 매년 3만 명씩 살려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했던 그가 남긴 이 찬양과 그의 사역이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에 하늘의 평강을 경험케 했고 그리고 정말 그가 잃어버린 여섯 자녀 생각하면 너무나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고백하며 그 은혜를 나누고자 했을 때 지금도 매년 3만 명씩을 살려내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욥기 42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에 대해 지금까지 내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내 눈으로 주를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한탄하며 티끌과 재를 뒤집어쓰고 회개합니다. 깊은 고난 속에서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그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죠. 그러나 그가 고난을 당할 때의 상황을 보면 하나님이 철저히 침묵하셨어요. 1장과 2장에 두 번의 시련을 당하고 3장부터 37장까지 욥기를 읽을 때 가장 읽기 힘든 부분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읽기가 너무나 버거울 정도로 어려운 본문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 동안 세 명의 친구들이 위로한다고 와서는 인과응보적인 사상으로 네가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벌하시는 거지 빨리 회개해라.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음식점에 많이 걸려있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네가 죄를 지어서 지금은 미약하지만 회개하면은 창대케 해주실 거다. 이 얘기예요. 대표적인 잘못된 인용의 예시입니다. 네, 물론 그러나 좋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욥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위로하겠다고 온 친구들이 그를 더 힘들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고난을 더 힘들게 만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난의 이유가 해석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변 사람들이 나를 가장 위로해주고 이해해줄 것 같은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오해한다는 거예요. 저 집 부부관계가 어려운 거 보니까 분명히 저 사람 잘못을 한 게 있을 거야. 내 인생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저 자녀가 저렇게 된 건 분명히 부모가 뭔가를 했을 거야. 그리고 사람들이 어림짐작으로 판단하고 뒤에서 수군거리고 이야기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세 번째, 그 고난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은 가장 큰 이유가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사실 고난은 고난 그 자체보다 해석이 안 될 때 매우 답답합니다. 그래서 그럼 고난을 당할 때는 해석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지나가셔야 돼요. 고난의 터널은 앉아서 왜 이렇게 어둡지? 그거 분석하고 앉아 계시면 안 돼요.
그 묵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지나가셔야 돼요.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고난은 그냥 지나가야 합니다. 그냥 지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의 말에도 너무 귀 기울이지 마세요. 그냥 흘려버리세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다른 거 신경 안 쓰고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위로를 안 주세요. 하나님 뭐라고 답변을 안 주세요. 그럼 얼마나 영혼이 서러운지 몰라요. 마음이 상하는지 몰라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그 침묵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것인가? 제가 이 욥기를 묵상하다가 저는 제가 욥기에 대해서 중학생 때부터 관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욥기를 전체를 다 다시 한번 훑어봤는데 그러는 가운데 한 10여 년 전에 수능일이었어요. 입시생들이 시험을 보고 그 저녁에 저녁 뉴스 시간에 영상을 보다가 놀란 적이 있습니다. 입시장으로 사용하는 한 고등학교에 시간이 되어서 이제 아침 입시 시간이 끝나서 철문이 쿵 하고 닫혔어요. 근데 저 멀리서 오토바이에 어떤 엄마와 이제 아들이 늦게 타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철문을 열어주더라고요. 막 두들기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이 좋다. 미국 같았으면 열어줄 리가 없어요.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이게 생사가 걸린 문제고 한국 사람들은 그래도 조금 그런 게 융통성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카메라가 닫힌 철문 사이로 그 학생의 남학생의 뒷모습을 비춰주는데 그 늦은 시간에 온 애가 책은 왜 이렇게 많이 싸갖고 왔는지 뭐 수십 권을 싸갖고 온 것 같아요. 그리고는 학교 건물은 언덕백이 저 한 100m 멀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막 허겁지겁 뛰어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카메라가 어디로 돌렸겠어요? 이제 어머니에게 돌렸죠. 그런데 딱 돌리는 순간 철문에 가장 긴 옆가락이 돼서 들러붙어 있는 거예요. 그 아들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기자가 마이크를 갖다 대고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심정이 어떠십니까? 가장 잔인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정말 기자한다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때 그 어머니가 했던 말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내가 저 아들 대신 시험을 봐줄 수만 있다면, 내가 저 아들 대신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을 대신 당해줄 수만 있다면, 저는 그게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더라고요. 여러분, 그 어머니가 아들을 시험장에 그렇게 들여보내고 나서 아우 녀석 아침부터 늑장을 부리더니 난 놀러간다 이러고 어딜 가겠습니까? 커피 마시러 가겠습니까? 아마 하루 종일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아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올까, 지금 어떤 심정일까, 어떤 상황일까, 교실에는 잘 들어갔을까,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눈물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내가 인생에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내 곁에 계시지 않는가? 어머니가 시험장에 같이 들어가 줄 수 없잖아요. 딱 거기까지잖아요.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하나님의 부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느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셨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거절하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아닙니다. 고난의 한가운데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눈물이고 하나님의 기다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어머니가 아들을 사랑한다고 해서 같이 시험장에 들어가서 같이 문제를 풀까? 물론 그것도 실력이 돼야 하는 거지만 답안지를 자녀에게 준다면 그것은 하면 안 되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사랑하실지라도 우리 인생의 고난을 그분이 대신 해결해 주지 않으세요. 시험 대신 봐주지 않으세요. 물론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위로와 힘과 능력과 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시험은 내가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대신 해주신다면 그것은 인생이 아니라 신생인 것이죠. 아무리 당신을 사랑해도 시험은 내가 통과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침묵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안타깝게 눈물로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왜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는지 이유를 분명히 아셨지만 그러나 그분의 영혼, 그분의 이 마음은 힘드셨어요. 그 고통은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가장 큰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나를 버리려고 하십니까가 아니라 이미 나를 버리셨군요. 이렇게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아들을 버리실 수가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아무런 대답을 안 하셨어요. 3년의 공생애 사역 동안 다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죽은 자도 살려주셨던 그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그래서 존 스토트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보면 하나님이 아들이 외치는데 대답할 수 없기 때문에 얼굴을 돌려 외면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 하나님의 심정은 어떨까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아들이 울부짖고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냥 천상의 라운지에서 쉬고 계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왜 침묵하고 계셨습니까? 만약에 그 순간에 아들을 붙잡아주면, 아들을 거기서 건져주면 우리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 아들을 위로해 줄 수 없고 그 아들을 건져주실 수 없었어요. 어떤 이유로 그 십자가를 지는지 예수님 아셨지만 그 고난은 너무나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도 아셨지만 그 아들을 향해서 침묵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영화 Passion of the Christ에 보면, 그리스도의 순환이라는 뜻의 이 영화를 보면 마지막에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운명하시고 고개를 떨구십니다. 그때 카메라 앵글이 갑자기 하늘에서 십자가 위로 땅 위를 내려다보면서 하늘에서 큰 눈물방울 하나가 떨어지죠. 하나님의 침묵은 당신을 포기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당신을 거절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눈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안타까우시고 그 아들을 내어주시고 슬프셨기 때문에 정오에 한낮에 온 하늘이 캄캄해져서 오후 3시까지 이어지고 지축이 흔들리고 그 하나님의 아픔이 그 아들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건에 드러났던 것이죠. 제가 캐나다 백보에서 4년 사역하고 한국 들어왔을 때 저는 뭐 사역에 바쁘고 저희 아내도 뭐 나름 적응하느라 바쁘고 큰아들이 몇 달 동안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는지 저는 잘 몰랐었어요. 근데 캐나다에서는 학교에 가는 게 너무나 행복했거든요. 방학 때도 학교 가는 거 원했어요. 학교 가면은 너무나 즐겁고 아이들도 어떻게 그렇게 착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이들끼리 서로가 그 신체 접촉을 하거나 싸우지 않도록 1m 떨어져 있도록 룰이 있어요. 1m 룰. 한국 애들은 딱 반에 들어갔더니 3학년 애들이 뭐 남녀 가릴 것 없이 막 욕하고 때리고 선생님이 자들고 돌아다니면서 말 안 듣는 애들 등을 때리고 얘가 거의 패닉 상태가 된 거야. 여기는 지옥이구나. 처음 경험하는 한국의 학교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2학기에 복학을 했기 때문에 이미 아이들은 다 친해진 상태였고 외톨이가 되고 따돌림을 당하고 그러다가 나쁜 친구를 사귀고 나쁜 짓을 하고 뭐 초등학교 3학년이 얼마나 나쁜 짓을 하겠냐 싶겠지만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아이가 엄마에게 나중에 결국엔 얘기를 했고 아빠에게 얘기하지 말라고 자기가 잘 해결하겠다. 제가 아이한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안 좋은데 안타까운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뭐 3학년이 자기가 인생을 해결하겠다는데 제가 어떻게 개입을 하겠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깨닫게 된 거는 어렸을 때 갓 태어난 아기 뭐 유치원생 때 그냥 24시간 쫓아다니며 수고하는 그게 힘든 건 줄 알았는데 그게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아들을 사랑하는데 아들이 힘든데 아무런 말을 할 수 없는 게 정말 이게 고통스러운 거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인생의 고난의 시간을 지나갈 때 하나님이 시험을 대신 봐주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 시험의 시간을 지나가야 되는데 터널을 지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침묵하실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심정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입시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정말 벙어리 냉가슴이 아닙니까? 그 자녀가 하루 종일 진을 빼고 한밤중에 들어와서 또 공부하겠다고 방에 들어가면 뭐라고 위로할 말도 없고 물어볼 말도 없고 그냥 과일 깎아주고 그냥 그러다가 한번 공부는 잘 되니 으악! 난리가 나는 거예요. 문 쾅 닫고 나한테 말 걸지 마라. 그러니까요. 시험 공부를 대신 해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부모는 같이 밤을 새주고 어떤 부모는 밤을 같이 새봤자 소용없다. 단념하기도 하지만 시험 공부 대신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시험을 대신 봐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아들, 딸, 사랑하는 내 자식의 마음의 어려움을 내가 대신 쳐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본인이 통과해야 되잖아요. 대한민국에 태어난 이상 그 입시를 모두 통과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냥 곁에 있어주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죠. 욥기의 38장 드디어 하나님이 침묵을 깨뜨리고 말씀하십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 가운데서 나타나 욥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나서라. 내가 내게 물을 테니 내게 대답해 보아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아는 게 있으면 말해 보아라. 저는 하나님 나타나셔서 그래도 위로 한마디는 해주실 줄 알았어요. 아니면 뭐 그의 수많은 질문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든지. 그런데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혼내셨어요. 38장, 39장, 40장, 41장 총 4장에 걸쳐서 혼났어요. 계속 혼났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하나님도 좀 이상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계속 꾸중하시는데 너 잘 알지도 못하면서 왜 그런 얘기를 계속했니? 혼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도 하나님 나타나셨다고 감사해하고 회개하는 욥도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분들끼리 어울리시는 건지. 그래서 묵상하다가 제가 어렸을 적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한참 그 프로야구가 시작이 될 때 형들하고 동네 친구들하고 뭐 꼬맹이들이 모여가지고 동네에서 야구를 했어요. 공터에서 야구하면 이제 불안불안하니까 아주머니들이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뭐 참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타석에 들어서서 평소에 늘 삼진만 당하다가 딱 맞았는데 멀리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홈런 할렐루야죠. 근데 그 순간 1층 베란다 유리창문을 깨뜨리고 이제 들어간 거예요. 친구들이 순식간에 약속이나 한 것처럼 다 도망가더라고요. 그리고는 그 1층에 사는 그 동네에서 유명한 호랑이 아줌마가 나오셔갖고 엄청 혼내시는 거야. 저는 그 넓은 공터에서 완전히 이제 사시나무 떨듯이 이제 잡혀갖고 혼나는 거죠. 근데 감사하게도 제 친구들이 어디로 갔겠어요? 네, 저희 집으로 가서 어머니 큰일 났습니다. 상준이가 지금 사고를 쳤다고. 그래서 저 멀리서 이제 저희 어머님 걸어오시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어머님 굉장히 차분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 아주머니보다 더 큰 목소리로 막 혼내시는 거예요. 공터에서 야구하지 말라고 했는데. 근데 어머니 큰 소리로 혼내시니까 이제 이 아주머니 목소리가 수그러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경험했던 그거는 제 딱 마음에 뭐라고 느꼈냐면 어머님이 임재하시는 순간 평강이 임하더라고요. 뭐 화를 내고 혼내는 거는 중요하지 않고요. 왜? 어머님 등장. 그러면 어머니가 모든 걸 해결해 줄 거거든요. 내가 뭐 그 유리값을 낼 돈도 없고 아무 능력 없잖아요. 그리고 그 호랑이 아주머니 소나기에서 저를 건져주실 거잖아요. 할렐루야.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에 욥이 던지는 그 수많은 질문들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욥이 경험한 그 깊은 고난과 고통에 대한 해답은 논리적인 교리적인 어떤 문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해답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혼내시면서 나타나셔도 하나님 날 버리신 게 아니구나. 그때 몰려오는 이 영혼의 평강은 뭐 이루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아무리 힘든 시간을 지나갈지라도
하나님이 여기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임재 의식에 대한 확신만 있으면 어떤 고난도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미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몰라요. 미래를 너무 알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러나 우리가 미래로 가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현재 시점에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로 여러분을 홀로 두시지 아니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 한 가지만 있으면 어떤 미래가 와도 여러분은 능히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기도할 기운이 없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마음에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깨어짐이 너무나 오래되어서 그 슬픔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암투병으로 병상에 지쳐 쓰러져 허공을 바라보며 하나님 왜입니까? 하나님 왜입니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병실에서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중한 가족을 먼저 떠나보내고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우울증과 자폐증과 불안증과 심한 아토피로 조울증으로 게임 중독으로 방 안에 갇혀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옵소서. 하나님 고쳐주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그냥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타까워하시고 눈물로 우리가 온전히 이 시련을 감당하고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를 하나님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손길로 그 임재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인생이 연약하고 때로는 이 고난 가운데 감당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 지쳐 쓰러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임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사 이 고난이 다 지나가기까지, 이 고난의 폭풍우가 지나가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품 안에 우리를 감싸 안아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있는 가정들을 주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이 있는 가정들에게 희락의 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 찬양의 날, 간증의 날이 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주께서 도우시고 붙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인생의 앞길이 고요한 강같이 평탄하든지 큰 풍파가 몰려오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내 영혼은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당함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평생토록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아들을 포기하지 않았다. 내가 그 딸을 포기하지 않았다. 내가 아직도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새 힘을 얻어서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또 한 주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다름없어서. 주님 내가 여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과 폭풍 속에서도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과 영혼의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때론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가장 큰 사랑의 음성을 들으며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껏 구별하여 예물 드린 모든 손길과 그 모든 믿음의 고백 위에 한량없는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산업과 건강과 자녀들의 앞길 가운데 주님 넘치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모든 곳에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영광이 힘있게 확장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제, 교통,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 잃지 않고 날마다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목숨 걸고 귀한 복음 증거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그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저 북녘 땅과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